작년 데이터 센터 화재로 먹통 사태를 겪은 카카오가 내년 1분기 첫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본격 운영합니다. 카카오는 오늘 첫 카카오 안정성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지난 2021년 12월 착공에 들어간 센터는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건립 중입니다. 이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로 최대 12만 대 서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은 6 엑사바이트에 달합니다.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위한 무정전 전력망을 갖추고 있으며 전력과 냉방, 통신 등 주요 인프라를 이중화했고 재난재해 설비를 완비했습니다. 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도 늘렸습니다. 카카오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올해 작년보다 49% 늘었고 전담 인력도 69% 늘었습니다.